얼마 전 열린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이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질의를 시작하자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는 야유와 비난이 튀어나오며 급기야 회의 진행이 잠시 멈춰지기도 했는데요. 계속되는 고성에 현장은 아수라장으로 변했고 이는 그대로 국민에게 생중계되었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PPT 보시면은요. 8월 2일 날 사건 기록 이첩과 회수 이루어졌던 긴박했던 하루인데요. 통화 내역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빼곡합니다. 대통령실 관련자 통화만 보면 대통령이 장관에게 3회, 차관에게 3회, 비서관 1회 직접 개인폰으로 통화하셨고요. 조태영 안보실장은 장관에게 2회, 차관에게 2회, 임기훈 비서관에게 8회 통화하셨고요. 이시원 비서관은 차관에게 4회, 임비서관에게 6회, 유재원 법무관리관에게 1회 직접 통화했고 계속해서 새로운 통화 내역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장님, 네. 비서실장님, 네. 임기훈 국방비서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박정훈 대령 재판에서 7월 31일 날 09시 53분 1분 55초 17시경 3분 16초 김계현 해병대 사령관과 통화한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임기훈 국방비서관 거짓말한 거죠? 국회에 나와서? 제가 모르겠습니다. 무슨 모르시겠어요? 예. 그 안보실장님 거짓말한 거 맞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근데 그건 제가 판단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분이 왜 아니 사실인지 아닌지를 말씀하세요. 김기현 해병대 사령관과 통화 안 했다라고 임기훈 실장이 국회에 나와서 얘기했어요. 근데 모르는 재판정에서 일에 대해서 제가 모르는 일에 대해서 제가 판단할 수 모르는 일이세요? 예. 아직 그것도 파악 못 하고 계십니까? 이 문제는 잘못 파악하려고 하면 오히려 지침 줬다는 소리 듣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분명히 거짓말을 한 것으로 지금 법정과 국회에서의 증언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분 임기훈 국방비서관 중장으로 별 하나 더 달고 국방대학교 총장으로 가 계세요. 대통령 비서실장님. 이런 인사 타당합니까? 대통령께 경질을 건의할 생각 없으십니까? 경질을 건의할 생각이 없습니다. 왜 그러시죠? 이렇게 국회와 법정에서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해도 진급하는 게 이 정부의 인사 정책이십니까? 글쎄요. 대통령의 고유의 인사 권에 해당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그 제 사견을 말씀드릴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언론의 보도 내용이나 경향들은 그쪽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설사 서로 마음에 들지 않는 기사가 보도된다 하더라도 매번 거기에 대해서 뭐 항의하거나 뭐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네,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